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8월 17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8월 셋째 주 경마가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상당히 힘들게 진행이 됐는데요. 야, 뭐 1, 3착, 2, 3착이 또 고비고비마다 마탱이를 좀 보내고 그랬습니다. 적중경주도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제주 메인 승부 6경주 5번 천왕호를 놓고 찍어 먹자. 대끼리 준대끼리 팔렸던 7번 명문대부, 9번 캡틴 파도 뭐 이런 거 다 꺾고 6번 더 빠르게 18.3배 거기에 3복승 3번마 백두창가 붙어오면서 34.8배. 자, 이렇게 중배당으로 메인 승부가 하나 걸렸고요. 다음에 제주 7경주에서는 여기 승부처였으면 그냥 곧바로 상한가인데 일반 경주에서 좀 아쉬웠죠. 제주 7경주였습니다. 인기 대가리가 3번 연화왕자, 2번 강한 능력, 3번, 2번 대길인데 제가 배당판이 좀 붕 떴다. 현장에서 7번 무림영웅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 8번마 솔저. 자, 7번, 8번 완장으로 갖다 조졌죠. 복승식 23.1배, 23.1배짜리 시원하게 한 방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뭐 쌍승식은 뒤집혔어요. 목차이로 뒤집힌 것 같은데 68.5배. 거기 3복승 3번 연하왕자가 3복승 했죠. 그래서 20.6배. 자, 이렇게 적중경주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방 때려 먹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게 승부처면은 그래도 좀 배팅이 좀 세게 들어갔을 건데 일반 경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문자 회원님들한테 좀 승부처가 아니라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빨리 있고요. 오늘 토요 경마에서 또 많이 때려 먹겠습니다. 금요 경마에서 좀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자, 오늘 토요 경마. 자, 과천 2579. 제주가 146,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금하시고 꼭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고요. 경주 당일날 내일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육군 1300 별정 A형 2번마 스터닝 서브입니다. 송재철이가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는데 자, 요번 경주 우승 기회를 맞았습니다. 유승환 기수로 바꿔놓고 안쪽에서 선행 가는 놈들을 보내놓고 선입전개로 대가리 칠수 있는 우승 후보. 자, 2경주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2번 스터닝 서브,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지금 6번 영원포텐, 7번 어메이징 스타. 자, 두 놈이 많이 팔리는데요. 자, 그 외에 아나짜리들이 또한두 마리가 보입니다. 자, 결론은 요둘 중에 한 놈은 완전히 꺾고 갑니다.
둘 중에 한 놈은 완전히 꺾고 승부에 들어갑니다. 뭐, 둘다 가져가면 승부가 되지를 않죠. 제놈 이외에도 뭐 1번만 머니처치도 직전 경주 이상규 기수에서 2억 기수로 바꿔놓고 1번 게이트 뭐 선행 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8번 서전트라이트 외곽에 10번 위드 디스크로 11번 히퍼드론까지 안아짜리들이 꽤 득실득실합니다. 자, 요 중에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특히 인기마 두놈 중에 한 놈은 완전히 꺾고 찍어먹기 승부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과천 첫 번째 승부는 이경주 2번마 스터닝 서브를 놓고 제대로 한방 예측권 10장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자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오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2번마 꿈의 향기가 조건 없이 전대지 대가리입니다. 야, 요거 전대지 대가리인데 무슨 헛소리냐? 전대지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오늘 오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상한간방 때려 먹겠습니다. 오후 점심시간 좀 지나고 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오경주 상한가를 한번 기다리시면 되겠는데요. 자 2번마 꿈의 향기 자 요마피를 좀 봅시다. 꿈의 향기 자 문세영 기수가 그 전에 좀 탔었죠? 5월 11일 인기 대가리 팔리고 선행으로 조져가지고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그 다음에 승군전에서 준대끼리 팔리고는 바닥치고 직전 경주는 CC웡으로 바꿔놓고 3차. 자, 요번에 다시 문세영이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대지 인기 1위입니다. 자, 요번 경주. 자, 이게 사람들이 그냥 문세영이 타고 2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선행 가겠다 하고 그냥 대가리로 팔리는 건가요? 야, 참 깝깝한데. 빠른 말들이 몇도 숨어 있는데, 자, 그 중에도요, 좀 푸다닥거릴 마필이긴 합니다만, 7번마 천은총이라는 마필이 얘가 초반 스피드가 빨라요. 김철호 기수가 외곽에서 뭐꼭 잡아주면 몰라도, 7번마 천은총, 얘가 좀 빠르고, 자, 이 10번마 강철 전사라는 마필도 이번 경주는 상대가 만만해서 외곽에서 빨리 붙일 겁니다. 자, 2번마 꿈의 향기는요, 직전 경주에 이빠이 간 거예요, 이빠이. 뭐, CC원 기수나, 문세영 기수나, 저는 동급이라고 봅니다. 진짜 모래 한 방울 안 맞고, 외곽 2, 3번에 쫙 붙여가지고, 이빠이 갖다 조졌어요. 결국은 따였습니다. 뭐 착차는 많지 않았지만은 직전 경주가 최선인데 너무 과도하게 인기 마필로 팔리는 것 같다. 남들이 다들 인기 1위로 볼때이 마필의 대가리 마필의 약점이 보이면 그게 바로 승부경주로 들어가야죠. 승부경주로 들어가야죠. 자, 달라박스 델마리가 한 3마리 정도 있습니다. 자, 먼저 3번마 프린스데이죠.
직경 경기 초반에 발주가 좀 주춤했습니다. 꾸역꾸역 올라왔었는데 자 이번에 발주 제대로 나오면 가능한 마필이고요. 8번 마 피에네스카. 자 장추열 기수. 이것도 직전에 직선에서 주춤주춤되고 전개가 좀 꼬였던 손해를 봤던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 10번 마 강철전사. 승분전 맞았지만은 뭐 적절한 부담 중량에 자, 외곽에서 손이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번 경주 요런 마필들이 2번 마 꿈의 향기를 위협을 할 수 있는 달러박스 후보군인데요. 자, 요 중에 한 마리 대가리로 놓고요. 2번 마 꿈의 향기도 있지만 제가 아까 그랬죠. 꿈의 향기도 분명히 부러질 수 있는 경주다. 문세영이기 때문에 전대지인 기일이 좀 과도하게 팔리는 것 같다. 자, 오늘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아주 기분 좋게 짭짤한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7경주로 갑니다. 7경주. 자, 혼합 4군 13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제가 요 위에 꼬랑지가 숨어있는 아나짜리 한 놈이 있다. 결론은 찍어먹기로 들어가는 경주죠. 역시 대가리가 좀 서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5번 마 트라움 퀸이죠. 트라움 퀸. 자,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5번 트라움 퀸입니다. 트라움 퀸. 자, 송재철이 뭐 2.5가 올라가긴 했는데 상대를 완전히 잘 만났고 직전 경주 걸음 그것도 선행으로 내빼서 꽂은 게 아니고 바닥에서 취입 탄력을 보이면서 때리고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48조 이준철 조교사네. 성실한 조교사죠. 뭐 아끼고 자시고 뭐 있습니까? 재떨이하고 기수가 재떨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실수만 안 하면 말이 끌고 날라올 것이다. 5번 마 트라움 퀸은 대가리다. 직전 경주가 휴양 갔다 와서 곧바로 때렸던 그런 마필이죠. 산통으로 좀 공백이 있다가 기본 능력 보여주면서 휴식이 약이 됐다. 휴양 공백 이후에 때리고 왔던 5번 마 트라움 퀸은 대가리다. 트라움 퀸은 대가리다. 자, 그러면 5번 트라움 퀸을 대가리로 놓고요. 자, 찍어먹기는 후차권을 압축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1번 스포르치, 용비불패, 서울 최강자, 드림리치 베스트대로. 자, 8번 서울 최강자가 대길이에요. 8번 서울 최강자. 얘가 직전 경주에 야, 그야말로 이여기가 기가 막히게 말을 탔죠. 현장에서 바람도 좀 불었지만은 9번 게이트에서 외곽이지만 앞선에 잘 붙여갖고 경주를 펼쳤는데 자 요번 경주는 경주 전개가 직전하고는 다르게
자리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쪽에 1번 스포르차 총알이죠. 얘가 선행을 갈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1번 스포르차가 밀고 나올 거고요. 이 2번 티시패밀리도 직전 경주 선행 갔다가 부러졌던 놈이죠. 2번 티시패밀리. 거기에 자 8번도 있지만 이제 11번 베스트대로 얘가 또 총알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8번 서울 최강자가 백길이가 팔린다. 이건 뭐 땡큐죠. 땡큐. 자 1번 2번 8번 11번인데 1번이 선행을 가든 뭐 8번이 여기서 압도적으로 확 쏘고 나가서 얘가 혼자 편하게 독땡 받아버리면 뭐 그대로 꽂히겠죠. 그러나 선행을 못 받고 1번, 2번, 11번, 8번 외곽을 돈다든지 아니면 11번 같은 애들이 이렇게 앞에 서면서 뒤에 있으면 모래 쳐 맞는다든지 그잖아요. 2번한테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 8번이 전개가 좀 불안하다. 이번에는 모래를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전개가 꾸리꾸리하다. 자 일단은요 8번 서울 최강자는 현장에서 최대한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많이 가봐야 방어만 한다. 많이 가봐야 방어만 한다. 제가 본재상에서는 아예 꺾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렇다면 짭짤한 승부가 되죠. 남은 마필들 중에서 주력으로 한방 노리는 아나짜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위에다가 꼬랑지에 숨어있는 아나짜리 하나 있다 자신있게 레이스포인트에다가 올려놨죠. 자 7경주 5번 트라운킨을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자 오늘 후반부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과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9경주입니다. 자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이자 과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9번마 은파조이, 9번마 은파조이가, 이게 또 댓글이가 갑니다. 뭐, 땡큐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자, 상한가로, 두 번째 상한가로 한번 지져보겠습니다. 자, 9번마 은파조인데요. 일단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갔고 부담 중량 올라갔고 선행을 편하게 갔었죠. 선행을 편하게 갔습니다. 자, 최근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다빈이 등짝으로 맡겼습니다. 야, 등짝이 좀 불안합니다. 얘가 요번에 선행 갈까요? 직전 경주에 초반 스타트 타임이 14초 5예요. 그 전 경주는 14초 4. 그 전 경주는 14초 8. 14초 3. 직전 경주는 운이 좋았다. 얘가 어떻게 선행을 갑니까? 여기 이 편성에서
자, 일단은 4번 셰클 포인트가 보이죠?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이선호 마주님, 제가 가야상성 마주님이라 그랬죠. 자, 셰클 포인트. 뭐, 나름 이동화하고 호흡을 맞춰봤던 놈이고요. 제가 볼 때는 얘가 선행입니다, 얘가. 4번 셰클 포인트가 선행을 갈수 있는 편성이고. 자, 또한 마리 보이는 게이 8번 마 자이언트 엠도 빠르죠? 셰클 포인트보다는 좀 못해도 음파조이보다는 앞에 나갈 수 있는 놈이 자이언트 엠이다. 직전 경주 한번 풀어줬다고 대가리가 음파조이로 갑니다.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다. 직전 게이트, 직전 경주도 1번 게이트고요. 전전 경주도 1번 게이트, 그전 경주도 4번 게이트입니다. 얘는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하던 놈인데 요번에 외곽으로 밀려 있다. 찬스죠. 이거 어떻게 대가리로 갑니까? 자, 경마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딱 첫눈에 보일 때첫 감이 가장 좋은 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그러면 다올것 같아. 불안하다 느낌이 왔다. 제가 이거 구경주 조판 딱 피자마자 음파주의 너는 걸렸다. 뭐너 정도는 얘가 깰수 있겠다. 자신 있게 메인 승부로 초이스를 해놨습니다. 자, 9번 음파조이. 그러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10번만 날아올라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 외곽 게이트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직전에 7번 게이트인데 자리 잘 잡았었고, 그전에는 1번 게이트였고, 그전 경주는 11번 게이트에서 부러졌고, 자, 10번만 날아올라도 문세영이지만 와봐야 후착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9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얘네들 와봐야 후착이다. 거기에 두 놈이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고배당 한 마리까지 낑겨가지고. 자, 구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아마 요거 고배당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배당으로 연결되면 훨씬 더 좋겠죠. 아무튼, 중배당 이상급을 노리는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경마 볼 텐데요. 제주가 1경주, 4경주, 6경주라 그랬죠. 4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조철의 문자, 요 방송 끝나면 저녁 늦게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습니다. 입금해 놓고 주무시면 편하죠.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오전 9시 전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오늘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될것 같은데요. 아니구나. 과천 2경주가 먼저네요. 과천 2경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주 1경주가 연타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제가
믿는 축, 이 정도면 여기서 얘가 대가리인데 배당판이 이따구로 팔리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요거는 첫 경주부터 승부를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제주 1경주 첫 번째 달랏박스 승부다. 첫 번째 달랏박스 승부다. 이놈저놈 많습니다. 일단 뭐 눈에 띄는 게 4번 마 천하오름 눈에 띄죠? 한영민이가 타고 있는데 직전 경주 뭐다 왔다 싶었는데 마지막 한 발이 부족해 갖고 아쉽게 3착. 선행으로 갔다 조지고 나갈 수 있는 5번 마 리듬 댄서. 앞선 경기에 좋은 모습 보이다가 최근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9번 마 자유열매. 자, 추입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10번 마 피노키오. 자, 요네 마리 중에 한 마리 대가리죠. 자, 어떤 놈이 제일 센 놈인가? 알고 있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 적중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 축에 붙여가지고. 믿는 축, 능력상도 대가리다. 조교도 잘 해놨다. 전개도 잘 빠진다. 자, 쉽게 쉽게 가는 겁니다. 내일 토요경마는. 자, 제주 1경주, 오늘 첫 번째 달랏박 승부.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적중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제주 1경주. 과천 2경주 끝나고 제주 1경주에 바로 두개다 때리고 먹겠습니다. 제주 1경주 달랏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이제 제주 메인 4경주와 6경주인데요.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거 직전 경주 우리가 한구라 했던 놈이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이게. 제주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메인. 자, 예측권 20장. 자, 바로 4번마 달의 강자가 이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거 4번마 달의 강자. 여러분들 생각 나시죠? 제가 달의 강자 꺾고 승부 한번 들어가자. 청량도의 삼다장군 44.4배가 나왔었네요. 자, 직전 경기 인기 5위였군요. 저는 한 3, 4위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직전에 3착, 앞선에 붙였다가 다시 따였어요. 삼다장군한테 다시 따였는데. 야, 박재희 기수가 그야말로 잘 탔습니다. 요번에 쉽게 앞방을 조지고 나가면 달의 강자가 뭐 입상하는 길에 한 자리를 좀 차지하겠지만은 앞에 가는 마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6번 마 함백 여왕이 빠르죠. 자, 8번 마 원평천하 또 빠르죠. 안쪽에 1번 성산왕후도 빠르죠. 4번 달의 강자가 선행 가기가 좀 깝깝하다. 그럼 어차피 선입으로 가야 되는데, 뭐 직전보다 좋아진 게 없어요. 부담 중량만 조금 더 올라갔고.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 배당이 한 10배가 넘을 것 같습니다.
4번 달의 강자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믿어 못 믿어로 팔릴 것 같다. 자, 우리는 달의 강자가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고배당으로 걸림은 상한가 한 방, 고배당으로 한 방 때립니다. 고배당으로. 자, 물론 4번마 달의 강자도 안고 가지만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마번이기 때문에 자, 고배당 마번 낑기고 갑니다. 주력이면은 뭐 상한가가 날아가는 거고 방어 마권도 준상한가 정도는 나오는 배당도 한 20배에서 50배 정도는 노리고 갑니다. 적중시에 요 정도 배당은 될 것 같다. 20배에서 50배.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4번마 달의 강자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겠다. 판단이 서는 제주 4경주 메인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경주 갑니다. 자, 이제 1등급이에요. 1400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 2000만원이에요 대가리 상금. 뭐 특별경주인데 요거 혼전입니다. 혼전. 자, 9번마 천하군자라는 마필이 뭐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자, 9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벤츠 한 대 가자. 벤츠 한 대 가자. 자, 9번 천하군자. 거의 뭐 강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죠. 이게 3연승 때리고 오다가 역시 1군 데뷔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자, 3연승 때리다가 자, 1군 데뷔전에서도 겁대가리 없이 대가리가 팔렸어요. 역시 2군과 1군은 상대가 다르죠. 부담 중량 57.5에서 51.5로 떨어뜨려 줬는데도 경주 전개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5반매 6반매 선입전개 하다가 직선에서 이빨 조졌는데 4착. 저는 걸음이 좀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조금 더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이때 모습 보면 뭐 1군 가서도 충분히 뛰겠다. 역시 1군에서는 신고식을 한번 했는데 자, 이번에 대가리로 팔립니다. 대가리로 팔리든지 말든지. 자, 이번에 노릴 놈들이 뭐 드글드글합니다. 1번 백호번개 5번 백두왕자. 자, 두 놈은 7월 26일 14경주에서 동착을 했던 마필이죠. 동착. 두 놈이 자, 동착을 나눠봤던 그런 마필입니다. 추임력 있는 3번마 대성대왕 흑폭풍. 그죠? 거기에 철옹성도 꾸역꾸역 선입 붙일 수 있겠고 미래제왕 맘먹으면 얘가 또 선행입니다. 직선에 얘도 인기마 팔렸는데 59로 무너졌죠. 미래제왕. 자, 8번마 해상 출주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아무 질병 없습니다. 상태 좋습니다. 해상. 거기에 10번마 천지대부 뭐 얘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얘는 직전 경주 좀 퍼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얘네들 말고도 9번 놓고도 이렇게 후차권이 드글드글하다. 자, 조철이 메인 승부로 잡아놨습니다. 자, 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역시나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9번 마 천하군자는 와봐야 후착 막권입니다. 9번은 자, 요거 완짱으로 중배당 고배당짜리 하나 제가 볼 때는 30-40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완짱으로 줘집니다. 완짱 조철의 주특기죠. 배당에 상관없이 기가 막힌 배당으로 한 방씩 갖다 꽂는 조철의 주력 한방 막권. 걸리면 끝나는 거죠. 오늘 금요경마 조금 못마땅했었는데 자, 제주 육경주 메인승부 9번마 천하군자를 뒤로 돌려놓고 멋지게 상한가로 또 매조지 한번 할 테니까 제주 두 번째 메인승부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과천 2579, 제주 146. 자, 과천이 5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토요경마 오전장부터 한번 댕받고, 시원하게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